오늘도 플렉스 했다. 처음부터 갈 때까지 간 거지. 많이 팔려는 빅픽처는 아니겠죠? 우주여행 갑니다. 꽃등심이나 사 먹자.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마포대교는 무너졌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진동쿠션부터 백화점 시장의 지각변동까지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신랄하게 평가해보는 시간, 10월달에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21호의 웜톤 피부라는 점, 복합성의 민감성 피부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의견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브랜드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0월달에 살까 말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가을을 맞이해서 정샘물 뷰티에서 새로이 출시한 파운데이션입니다. 정샘물 스킨 누더 파운데이션, 52,0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 저는 페어라이트를 사용했는데요. 들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꼭 화장대 안쪽에 두시기 바랍니다. 발등 찍히는 순간 우주여행 갑니다. 저는 페어라이트를 얼굴 한쪽에 발라봤는데요. 미스트 뿌리지 않고 마른 블렌더를 사용해도 굉장히 촉촉하게 발립니다. 정샘물 특유의 발림성이 남아있어 조금 두껍게 발리는데요. 뭔가 유분이 섞여있는 듯한 표현 때문에 번들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슥슥 밀면서 발라주면 얇게 표현되지만 커버력이 약해지며 덧발라도 커버력이 향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악건성이 아니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복합성 피부인데요. 이걸 바른 직후의 모습이 마치 한여름의 올림픽 대로를 전속력으로 뛰고 온 것처럼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 6시간 후 파우더 처리 없이 스킨 누더 파운데이션의 지속력을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번들거림이 더 많아지진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좋은 뜻은 아닌데요. 처음부터 갈 때까지 간 거지. 워낙 촉촉한 제형이라 건조함이 전혀 없고 정샘물 특유의 다크닝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 주변에 뭉치고 끼임이 있어 바를 때 너무 두드리면 더럽게 무너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출시되었던 정샘물의 촉촉 파운데이션과는 살짝 오프되는 번들거림이라 정샘물스럽지 않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악건성 피부다 하시는 분들께는 글쎄, 하지만 나머지 피부 타입에게는 아쉽지만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힙하고 개성이 있는 컨셉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브랜드의 신제품 파운데이션이죠. 바로 어반디케이의 스테이 네이키드 파운데이션입니다. 총 8색상으로 30ml에 47,000원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인상만 보면 살짝 마이너스 점수를 줬는데요. 47,000원이라는 가격에 비해 너무나 저렴한 느낌의 플라스틱 병. 처음 펌프를 눌렀을 때 딸칵 하면서 내용물이 사방으로 튀더라고요. No. 바닥 닦느라 제가 고생을 좀 했는데요. 혹시 구매하시게 되면 첫 펌프는 주의를 기울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같이 증정해준 퍼프가 있어 살짝 미스트를 뿌린 후 꾹꾹이를 해줬는데요. 쉽고 얇게 얼굴 전체에 바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픽스가 빨리 되고 고정력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옆으로 문지르면 금방 뭉칩니다. 밀지 않으면서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퍼프가 좋기는 한데 파운데이션을 엄청 먹어서 얼굴 다 펴바르는데 파운데이션 5번 펌핑했습니다. 이거 설마 많이 팔려는 빅픽처는 아니겠죠? 파대먹는 하마를 데려왔네? 피부 요초를 완벽하게 잡아주지는 못해도 나스 파운데이션과 사용감 그리고 표현 등이 매우 흡사한데요. 6시간 후 처음 세미매트한 표현이 그대로 유분기 없이 잘 유지되고 있지만 가을 겨울에 복합성 피부인 저는 좀 건조하더라고요. 특히 속건조가 있는 피부라면 피부가 메마른 느낌이 남아있어 기초를 매우 탄탄히 해줄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 이런 표현을 가진 파운데이션은 나스 파운데이션이 유명한데요. 이번 파운데이션의 출시로 나스에게는 굉장한 경쟁자가 생긴 듯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반디케이 베이스가 나스 베이스보다는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톤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화사하게 표현하고 싶다면 한 단계 톤을 업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번엔 통은 작게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어반디케이의 네이키드 파운데이션은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홈쇼핑에서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제품, 바로 셀라피의 진동쿠션입니다. 셀라피 아기 앰플 진동쿠션으로 저는 21호 라이트 베이지를 사용했습니다. 쿠션이 엄청 큽니다. 휴대성을 생각하면 상당히 마이너스인 외관입니다. 이 정도면 작은 햄버거 사이즈죠.
퍼프 사이에 손가락을 끼우면 바로 진동이 시작되는데요. 보시면 꽤 진동이 센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쿠션 내용물에 바로 퍼프를 비벼 사용하게 되면 내용물 속 캡슐이 덜 믹스돼서 그대로 캡슐이 피부에 남아있는데요. 캡슐막이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퍼프 진동으로 쉽게 뭉개지지 않습니다. 제형을 미리 뭉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른 직후 세미매트한 느낌인데 시간이 지나면 고정되면서 자연스럽게 매끈한 표현을 보여줍니다. 진동 퍼프를 제외하고 일반 블렌더로 이 쿠션을 한번 발라봤습니다. 진동 퍼프를 사용한 쪽이 조금 더 모공 요철을 2% 정도 잘 메워주는 느낌이지만 모공이 보일 만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차이는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퍼프가 접히지 않고 또 겉부분에 거의 남는 부분 없이 딱딱합니다. 그래서 코 옆을 세밀하게 터치하는 데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6시간 후 파우더 처리 없이 셀라피 진동 쿠션의 지속력을 살펴봤습니다. 의외로 유지가 잘 되고 있는 모습, 퍼프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여전히 제형이 탱글탱글하고 결합력이 좋아 보입니다. 코 쪽에 살짝 끼임이 있지만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었고 외출하고 돌아왔음에도 크게 건조함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진동 쿠션, 신선한 제품임에는 틀림없는데요. 다만 내용물 속 캡슐이 잘 뭉개지지 않아서 일반 쿠션을 사용하는 것보다 거의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또 진동을 제대로 느껴보겠다고 꾹꾹 세게 누르다가는 민감성 피부에게 자극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고 빠르게 팡팡 두들기는 쿠션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마세! 진동 퍼프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밀착력을 높이면서 신선한 경험을 원하시는 코덕분들께는 사슬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겔랑의 레전드 파운데이션의 계보를 잇는 제품, 겔랑 유 파리르 골드 파운데이션입니다. 저는 가장 밝은 00호 색상을 선택했습니다. 화장품을 잘 모르는 남편조차 와, 좋아 보인다, 비싸 보인다 라는 감탄을 연발하게 만드는 럭셔리함을 장착했습니다. 안 맞으면 어쩌나 심히 걱정하면서 샀는데요. 그래도 구매할 때는 쿨한 척 했습니다. 오늘도 플렉스 했다. 미스트를 뿌린 블렌더를 사용해 얼굴에 툭툭 치듯 발라주면 얇게 레이어를 올릴 수 있습니다. 바르자마자 역시나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이 아주 인상적인 제품인데요. 기존 파리르 골드에 비해 조금 더 얇고 가볍게 발리지만 커버력은 여전히 좋은 편입니다. 살짝 두드리며 발라주면 커버력을 올리면서 고정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셀라피 진동 쿠션과 유사한 수준의 커버력과 요철 완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6시간 후 파우더 처리 없이 뉴 파리르 골드 파운데이션의 지속력을 살펴봤는데요. 처음 피부결과 거의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다만 다크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출시된 르송시엘 파운데이션도 그렇고 다크닝이 자꾸 생기는데요. 오랜 시간 수정 화장 없이 사용하고 싶은 분들께는 추천하기 어려운 제품입니다. 대신 짧은 시간 잠깐 외출하기에는 아주 좋겠지요. 저는 다른 건 다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다크닝이 많이 아쉽습니다. 대신 딱 발랐을 때의 발림성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품 자체보다는 겔랑 특유의 갬성 그리고 분위기를 판매한다 라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겔랑 휴먼이 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는 제품, 겔랑 뉴 파리르 골드 파운데이션은 글쎄를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살까 말까 제품은요, 제가 겨우겨우 날짜 맞춰서 가지고 온 투쿨포스쿨 신상 쿠션인데요. 투쿨포스쿨 에클라 세팅 쿠션, 총 3가지 색상으로 리필 포함 36,0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의 골드 텍스처 패키징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사이에 블러셔, 아이 팔레트, 그리고 신상 쿠션까지 거의 매주 한 개씩 출시하셨더라고요.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저는 2호 아이보리를 사용했더니 딱 화사하게 잘 맞더라고요. 바르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부드럽다, 그리고 곱게 발린다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표현되며 상당히 얇게 발리는데요. 대신 겹겹이 쌓아 올려도 톤 보정 이상의 커버력은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쁩니다. 컨실러를 함께 사용한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6시간 후 파우더 처리 없이 지속력을 살펴봤는데요. 모공을 크게 메워주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피부결을 보정해주고 특히 다크닝이 없고 유분을 적절히 잡아주어 바른 직후와 비슷하게 유지된다는 점이 만족스러웠는데요. 개인적으로 투쿨포스쿨에서 출시된 쿠션들 중 가장 마음에 든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에클라 세팅 쿠션은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써보고 싶은 제품 생기셨나요? 혹은 아 저건 내 건 아니다 라는 생각도 하셨나요? 댓글에 슝슝 남겨주시면 제가 뿅 하고 살펴볼게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